할머니가 주 양육자고 애착의 대상이에요. 네네. 우리 편, 니네 편. 근데 엄마는 혼맞는 사람, 예. 할머니는 좋기만 한 사람. 이렇게 분리가 돼서 관계가 이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대기자 상담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조언해 주실 조선미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정신과의 조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1학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큰아이가 5살 때부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주셔서 아이를 돌봐주시던 중에 계획이 없던 둘째 아이가 생겨서 지금은 둘째를 주로 돌봐주십니다. 저희 시어머니 역시 평생 워킹맘으로 본인도 시터가 육아를 모두 담당했고 어머님은 본인 공부와 운동 등의 자기개발에 평생 힘써왔던 분으로 살림은 거의 하지 않으셨고 하실 줄도 모릅니다. 사실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처음에 육아를 부탁드렸고요. 어머님은 흔쾌히 본인이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아이를 돌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살림을 전혀 못하시고 본인이 아이를 안 키워보셔서 그런지 아이 간식도 제가 챙겨두지 않으면 전혀 안 챙겨주시고 먹는 것도 아이가 아플 때 전자레인지 3분주 이런 것을 먹이시고 설거지도 제대로 안 되어서 제가 퇴근하고 오면 다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가 생기면서 갈등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분유 타는 법도 알려드리면 새로운 거 배우는 거 못하시겠다고 하셔서 다 타놓고 대용만 먹이도록 부탁드렸고요. 그리고 아이 생활 습관이나 공부 습관을 잡는 과정에서 꾸중을 하거나 혼을 내면 중간에 개입하시면서 부모가 모질다며 무조건적으로 아이를 감싸고만 두셔서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훈육이 중단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최근에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런 상황이 더 심해져서 학원 숙제도 하지 않고 아이가 학원에 가서 운다는 연락을 계속 받아서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누워있느라 식사를 못 챙기거나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도 아침에 양치도 안 하고 제가 차려놓은 밥도 안 먹고 세수도 안 하고 학교를 가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서 시어머니께 여쭤봤더니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만 말씀해 버리십니다. 지금 둘째와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져서 아이와 잘 지내고 싶은데 아이가 이제 저한테는 오지도 않고 조금만 제가 바르게 고쳐주려고 하면 쪼르르 할머니에게 달려가 버립니다. 시어머니와 따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일을 그만두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고 어머님의 생활을 접고 오시도록 부탁드린 것이라 어머님을 나가라고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집이 가장 불편하고 힘든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라는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감정의 골로 인해서 고민 상담을 요청한 며느님의 좀 사연인데요. 고부 갈등을 호소하는 사연들이 꽤나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연을 통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사연을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이 사연은 크게 두 가지가 어머님의 고민이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육아와 교육관의 차이로 인해서 시어머니와 관계 악화, 갈등 이게 생긴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할머니의 든든한 뒷배로 인해서 이것을 좀 활용해서 엄마 말을 안 듣는 둘째가 고민이신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요즘 이렇게 합가에서 사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많지는 않죠. 예. 합가는 사실 제가 결혼할 때도 굉장히 큰. 네네. 아, 내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돼. 그럼 이제 생각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성격이다. 그래야지 내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료로 하더라도. 네네. 안 맞으면 괴롭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심지어 공동 목표를 갖고 있어요. 육아라는. 그렇죠. 이제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이 어머니 눈에서 보면 결함이 많으세요. 본인이 워킹맘이라서 시어머니가 살림도 안 하고 육아도 안 하고 네. 시터 역할을 부탁드리려고 모시고 온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거기에서 좀 쉽게 생각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첫 단추가. 그렇죠. 그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분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더 곤란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 일단 그래서 그냥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아직 그런 갈등 상황이 안 놓였다면 역할 분담을 확 하셔야 돼요. 학원만 라이딩 해주세요 이렇게 네. 생각을 하셨다 그랬거든요. 네네. 그럼 학원만. 근데 이제 학원만이면 뭐 간식이나 이런 건 다 엄마가 준비를 해야죠. 그럼 이제 시어머니는 아 그래 나는 학원만 알았어 이렇게. 그럼 이제 약간 뭐 아 그래도 좀 내가 집안일이라도 해야지 그럼 이제 설거지하고 그러면 이렇게 역할 분담이 돼 있으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네네.
살림 안 하신 건 알았는데 네. 막상 같이 살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그렇죠. 마음이. 정확히 그 상황입니다. 아, 어머니 오늘 아픈데 뭐 미음 좀 써주실 수 있어요? 라든지 뭐 열이 나는 걸 봤는데 열 체크해서 병원에 좀 데리고 가실 수 있어요? 뭐 라든지 근데 이제 이분이 아 괜찮다 그러면은 딱히 거기에다가 체크를 해야죠. 아 어머니 이거 안 되시는구나.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구한테 일을 시킬 때 이 친구가 엑셀도 못 써. 근데 뭐 복잡한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달라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죠. 첫 출발에서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두루뭉술하게 하다 보니까 이분의 기대치와 시어머니의 기대치가 너무 달랐던 거죠. 네. 그리고 기능 수준도 너무 달랐던 거죠. 아, 기능 수준도 달랐던 예. 거고. 이분은 이렇게 척척척척 하시는 것 잘하시는 같아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첫째를 쭉 키우면서는 시어머니가 좀 약세에 몰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 어머니 이것도 안 하셨어. 아 이것도 안 하셨어. 아, 이걸 좀 사 아, 유기농을 먹여야죠. 그거 안 좋아요. 이래갖고 지금 근데 둘째를 낳으면서 완전히 전면전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육아에서 며느리가 훨씬 더 많이 알고 훨씬 더 똑부러지고 네네. 근데 기준도 좀 더 이렇게 이제 시대적으로 앞선 거. 근데 시어머니 계속 이렇게 타박을 받으신 예, 그런 상황에서 예. 둘째가 태어났어요. 이게 장기화되면서 그렇죠. 전면전으로 이제 억눌리신 거죠. 아, 정서적으로. 네네. 둘째가 생기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이제 약세로 몰립니다. 그렇죠. 시어머니는 이제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렇죠. 알게 된 거죠. 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첫째 때는 그런 대로 균형이 있었어요. 엄마가 예, 많이 예. 돌보면서 훈육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둘째는 이제 갓난아기 때부터 둘이 이제 키우면서 맞아요. 이를테면 뭘 먹인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떤 식으로 하는데 뭐 이걸 혼내냐 마냐 이런 것들은 진짜 감정적인 문제거든요. 나는 혼내도 남편이 혼내면 화나잖아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원래 대를 건너가면 굉장히 너그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는 예. 무섭게 하는데 자식을 하나 뛰어넘어서 이제 손주 때가 되면 할아버지 할머님이 예, 한없이 너그러워지거든요. 네, 네. 그 이제 할머니가 이걸 보기 힘드시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엄마가 아침 일찍 나가시나 봐요. 네. 이게 다 해놓고. 네. 그래서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얘한테 필요한 걸 내가 싹 준비를 해서 나가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됐던 거죠. 안 그동안.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서 너무 속상하고 그 과정을 그냥 놔둔 시어머님이 너무 그렇죠. 항상 이게 이제 상호작용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자기에 비하면 얘가 이제 살림도 잘하고 야무지긴 한데 좀 까칠하다는 느낌이 있겠죠. 시어머니가 이런 걸 먹였을 때 아 어머니 그거 안 좋아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그런 걸 먹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어머니가 좀 아 얘 좀 예민하다 예 유별나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이제 거의 모성에 가까운 감정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또 같이 한 집에서 또 그렇죠. 키우면서 남편이 되게 애한테 무섭게 굴어. 네네. 그럼 남편이 집에 뭐 너무 애를 막 잡어. 그럼 이제 그 앞에서는 차마 무슨 말을 못해도 그 뒤에 가면 또 애를 감싸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 장부가 없는데 예. 지금 엄마가 챙겨놓고 나와서 몇 시에 들어가는지. 아, 퇴근하고요?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할머니가 훨씬 더 많거든요.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엄마가 내가 애를 이렇게 키우고 싶다고 해도 할머니가 계속 예. 애를 이렇게 돌봐주고 있으면 네네. 구현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양육 목표가. 워낙 함께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어머님 그렇죠. 아이들은 엄마의 생각을 읽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 예, 예. 예를 들면 이거 먹어 뭐라든지 이 닦아. 뭐 제 시간에 가 갔다 오면 숙제해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반복적인 일상이 사실은 양육이거든요. 아이 생활 습관이나 공부 습관을 잡는 과정에서 꾸중을 하거나 혼을 낸다고 하셨거든요. 예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학원에 가서 운다고 하고 뭐 공부학원 예체능학원 다 운다고 하거든요. 예, 예. 나는 지금 훈육을 했는데 훈육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훈육을 제대로 훈육이 되도록 안 됐다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일단 충분한 시간 동안 못 하지 않았나. 예, 왜냐면 너 내일까지 숙제나 뭐라든지 너 학원 꼭 가? 이거는 훈육이 아니거든요.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고 예, 그 예, 과정에서 예.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단호하게 밀 때는 밀어야 되는데 너 내일 학원 안 가면 혼난다 뭐라든지 이렇게만 했으면 사실은 훈육을 한 건 아니고
뭐랄까 이렇게 으름장만 놓은 거죠. 아, 네. 예. 그게 한 사이클을 돌 때까지 좀 봐야 되는데 그렇죠. 지시만 계속 으름장만 놓고 있고 그 뒤의 과정에서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이 며느님 입장에서는 혹시 이 원인이 그렇죠. 어머님 때문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시어머니가 많이 키웠으니까 라고 하는데 그냥 아이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는 엄마하고 모유수유를 하고 엄마하고 잔 시간도 있었지만 할머니랑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할머니가 주 양육자고 애착의 대상이에요. 네. 나는 할머니가 엄마인데 누군가가 와서 나를 혼내고 엄마를 비난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좀 더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게 약간 우리 편, 니네 편. 근데 이제 엄마는 원래 그러니까 혼내지만 좋은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혼내지만 좋은 사람이어야죠. 예. 예, 예. 근데 엄마는 혼맞는 사람, 예. 할머니는 좋기만 한 사람. 어. 이렇게 분리가 돼서 관계가 이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시어머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렇게 꾸중하거나 이랬을 때 학원에서 온다고 하니까 너무 또 안타까우니까 부모가 너무 몰지른다. 니네가 모질어서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집에서 아, 왜 힘들면 가지 마라. 네, 이러면서 아이가 이제 학원을 내가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힘든가 아닌가 이거를 정할 수 없는 분위기인 네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감정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작은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면 맞습니다. 딱 지금 헷갈릴 때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그렇죠. 말하면 예. 아직 옳고 그름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럼 이제 이럴 때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면 친한 사람 말을 듣습니다. 마음 편한 사람. 그러니까 애착 대상이죠. 애착 대상. 예. 할머니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할머니가 너 그렇게 학원 가서 뭐 힘들겠다 뭐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하니 뭐 이렇게 하면은 감정이 유도된다 그러나요? 네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굉장히 예, 힘들게 예.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엄마가 이 학원을 잘 보내려고 하면 이 학원과 관련된 건 엄마가 다 해결을 하시면서 얘가 싫어하지 않게 이제 일단 공부도 시키고 숙제도 시키고 칭찬도 하고 이제 그랬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늦게 오시는 거 하나, 늦게 오시지 않나? 네네. 집에서 얘를 가르칠 때, 예. 약간 이제 부모도 그런데 한쪽이 너무 너그러우면 나라도 잡아야지. 맞습니다. 예. 상대가 또 너무 하시하게 하면은 아, 나라도 좀 부드럽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앞에서 보란 듯이 훈육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 입장에서는 엄마가 오면 엄마가 무섭게 공부를 시키면서 이렇게 간간이 할머니를 째려봐. 그리고 엄마가 나가면 할머니가 아이고 애매한테 얼마나 고생했냐. 그럼 이제 자기 감정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네. 엄마가 보기에는 얘가 할머니만 있으면 징징거린다.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그러니까 할머니만 보면 응성을 부린다. 응. 할머니는 애가 엄마만 보면 힘들어한다. 응석을 부리니까 더 이 엄마 입장에서 더 혼내고 싶고 그렇죠. 혼낼 게 많고 그리고 본인이 아이랑 짧은 시간 같이 해야 되니까 이 짧은 시간에 더 많이 혼내는 그렇죠. 거죠. 저는 애를 핵심으로 생각하면 네네. 양치도 안 하고 밥도 예. 안 먹고 세수도 안 하고 예예. 학교를 간다고 했는데 그럼 얘가 이제 되게 생활 습관이 흐트러진 애 같이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저녁에 엄마가 왔을 때는 하나? 오. 예, 그거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예, 예. 아침에만 그런지 예. 계속 줄고 이러는 네. 행동인지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런지 학교에서도 그런지 예. 만약에 저녁에 엄마가 와서 시켰을 때 한다면 네네. 이 시어머니 말씀이 맞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얘를 아기처럼 대하니까 예, 예. 얘는 할머니가 있을 때 아기처럼 구는 거죠. 말을 안 듣고 더 응석을 부리는 거. 사실 이제 응석에서 안 끝나고요. 네네. 이제 심하면 공격적인 행동도 보여요. 애 봐주시는 시터분들이 네. 이렇게 이제 안 울리려고 순하게 하면 나중에는 이제 애들이 성질이 났을 때 막 때리고 차고 막 그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시어머니도 엄마가 없을 때 나름 지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지금 통제가 안 되고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통제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인지 네, 그 사이에서 아이는 예, 힘들고 싫은 걸 안 하는 식으로 예, 예. 네, 그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너 일어나서 이거 이거 해야 돼로는 절대로 아이들이 어떤 훈육도 안 돼요. 일어나 일어나면은 씻어 밥 먹어 이렇게 해서 이게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눈 감고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두 분이 서로 이렇게 애를 네. 돌보는 영역이 나눠지면서 네. 아유 천천히 먹어라. 엄마는 빨리 먹어 뭐 이렇게. 그 사이에서 얘는 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피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냥 어머니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할머니 때문에 버릇을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지금이야말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 근데 아이가 엄마를 좋아해야지만 이거를 배울 수가 있어요. 엄마가 무섭게만 하면 얘기 안 듣겠죠. 할머니한테 가요. 같이 사는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이 어머님과 시어머니와 이분과의 어떤 갈등부터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안 풀립니다. 안 풀려요? 풀리겠어요? 친정엄마하고도 안 풀리는데. 양육 이렇게 했었을 때는 시어머님 좀 터치하지 말아달라. 지금 이게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초등학교 1학년이면 8년이거든요. 적어도. 8년이죠. 8년 네. 동안 함께 하신 거죠. 8년 네. 동안 서로 미워했어요. 감정적인 골을 우리는 쉽게 풀기 어려워요. 그래서 네. 가족이 중요한 게 아무리 골이 깊어도 관계를 못 끊으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지지고 볶다가도 이제 다시 그게 네. 되는 거거든요. 네. 내 스트레스는 내가 해결한다.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가 있다고 애한테 더 화내지 않는다. 이 정도로 우선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상황이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아침에 엄마가 다정하지만 단호하게 일어나 씻어야지 이렇게 하면 얘는 1학년이라 금방 될 거예요. 네. 가능한 할머니가 있을 때는 그냥 학원 가는 시간으로 그래서 이렇게 같이 좀 너무 이렇게 뭐랄까 약간 물고 빨고 이런 시간 없게 숙제를 봐줄 만한 시간에 가서 잘 놀아서 밥 잘 먹고 어떡하니 이제 드디어 숙제 시간이 왔구나. 네. 갖고 와볼래?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적은 양의 숙제를 예 힘들지 않게 하면서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네네. 아침하고 저녁 네. 이 루틴을 어느 정도 엄마가 훈육한 거 그리고 체크하고 지시할 거를 네. 나눠서요. 입 닦고 세수하고 밥 먹고가 우리는 전부 한 세트인데 네네. 밥만 띡 해놓고 가면 네. 사실은 아이도 별로 엄마를 느낄 수는 없죠. 뭐 계란 비빔밥이면 예, 예. 할머니가 해줘도 계란 비빔밥. 예, 예. 근데 이제 엄마는 애쓰시는 거잖아요. 워킹맘으로서. 네네. 차라리 밥은 좀 헐하게 먹여도 일어나 이 닦고 세수해 이제 이거라도. 어쨌든 몸은 하나니까 네. 다 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어머님이 고민하시는 결정적인 또 계기 중에 하나가 둘째가 본인을 안 따르고 그런 부분도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나를 안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얘한테 화를 많이 내는 거죠. 아. 남자친구가 둘 있어요. 예. 근데 한 남자친구는 나만 보면 이렇게 막 눈이 하트가 되면서 막 하트를 날려요. 근데 어떤 남자친구는 나만 보면 아니 옷이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하면은 너무 뻔한 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이면 좋게 두 마디 할 거 한 마디로 하고 일단 관계 회복부터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관계 회복이 안 되면 아무 훈육은 안 돼요. 근데 이제 뭐 저도 이렇게 왜 애들을 돌봐주는 분이 있어서 이제 애들이 뭐 이렇게 기본 일상사를 이제 돌봐주니까 저희 시터분한테 더 애착이 됐던 시기가 있는데 크니까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뭐냐면은 뭔가 같이 수행해야 될 게 있거든요. 숙제든지 뭐든지. 네. 그건 이제 엄마랑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좀 재미도 있고 그렇구나 하면서 이게 쫙 달라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할머니는 그냥 내 강아지 이런 사랑이면 엄마는 이렇게 똑바로 해봐 잘했네. 근데 애들이 이제 이쪽 사랑으로 넘어갈 때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내 강아지 이러다가 이거 안 해 이렇게 되면 못 넘어가요. 엄마는 네가 이렇게 엄마 앞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되게 기특하다. 초등학생 다 됐네. 근데 이렇게 하면 할머니가 내 강아지 하는 것보다 애는 훨씬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점점 커지면서 더 크게 그렇죠. 와닿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유대감이 더 강해지고. 아. 그런 의미에서 시어머니랑은 이렇게 스스로 잠정적 휴전을 하세요. 화해는 어렵고요. 시어머니가 먼저 괴롭히시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먼저 뭐 이렇게 비난을 하든지 질책을 하든지 뭐 그냥 어머니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는 걸 단지 안 하실 뿐이거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해야 되는 학습이나 이런 걸 이제 시어머니한테 부탁하면 이 집은 진짜 큰일 납니다. 학습을요? 그게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애가 할머니도 이제 공격합니다. 육아를 혼자 키우기 너무 힘든 세상이다 보니까 친정이든 시댁이든 이렇게 맡기면서 조부모님과의 육아관, 교육관 차이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도움도 받고 내 신념도 관철하고 이런 길은 없습니다. 두 가지 다 할 수는 없다. 당연하지 않나요? 아니면 이제 조부모님이 아니라 내가 부탁드린 대로 해주시는 시터분을 고용해야죠. 기본적인 이제 애착의 대상이 엄마로 있고 뭐 아빠 할머니 이렇게 하고 2차 3차로 있는 거지 이렇게 산만하게 있으면 구심점이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내가 엄마니까 내가 애착 대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애가 딱 태어났을 때 잠깐만 막 혈액형 보고 유전자 보고 딱 저 사람이 이러지 않거든요. 그냥 일상을 같이 하면서 돌봐준 사람이 주 양육자예요. 애들은 자기의 생존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주 양육자라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새벽에 나서 밤늦게 들어오는데 얘가 그래도 내가 엄마니까 알아볼 거야는 아니에요. 주양주가 되려면 그만큼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보내는 건 차라리 2차적이고 네네. 내가 다 관리하고 통제해야죠.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 남겨드린 사연양식 폼을 통해서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연은 저희가 꼼꼼히 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저희 쪽에서 다 다루지 못한 사연 같은 경우에는 조선미TV에서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